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야구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의 주제, 마지막 최종 5위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뭐 SSG, 롯데, KT, 하나 굉장히 박빙이잖아. 어떻게 보면 두산까지도 그럼 과연 야구 진출할 팀은 과연 어디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데 나는 이제 니랑 이런 걸 찍으면 좀 불안해. 왜? 자꾸 틀리잖아. 이게 사람이 그 생각처럼 되지 않고 모든 게. 물론 나도 그렇지만 진짜 이게 뭐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부터는 5위권 밑으로는 지금부터 5할 승률을 하면은 제자리인 거야. 어떻게든 포기하면 안 되고 뒤집을 수 있는 경기는 뒤집어야 되고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순위 변동이 가능한데 각 팀 마무리들은 지금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자기 역할은 다 하고 있지. 하고 있고 타선이야 항상 사이클이 좀 있어. 그래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해주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선발 투수들이 문제다. 나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부상. 그치. 여기서 진짜 부상 안 당하고 선발 투수들이 자기들의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아주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냐 이 싸움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사실 잘하는 이유가 백종인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막 4경기 연속 승을 하고 근데 뭐 원태인은 계속 잘해주고 있고 타선이야 계속 좋았고 삼성은 용병 투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완 이승현이 잘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거지. 지금 SSG가 조금 힘든 이유가 선발이 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선발들이 최소한 3명은 확실히 돌아줘야 돼. SSG는 분명히 화력이 있는 팀이거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선발만 조금만 5이닝 3실점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충분히 SSG도 가망이 있는 팀이라고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5이닝 3실점이 좋은 경기력은 아니지만 승부를 한번 봐볼 수는 있으니까 특히나 뭐 5선발 나갔을 때는 아니면 대체 선발을 나갔을 때는 5이닝 30점만 해줘도 얼마든지 후반에 승부를 한번 걸 수가 있지. KT는 이번에 또 엄상백 선수가 FA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완벽하게 끌고 주고 있잖아. 근데 원체 구위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젊잖아. 또 기술성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진짜 KT가 올 시즌 또 궁금해. 밑바닥 찍고 지금 올라왔잖아. 어느 순간 5월까지 갔다가 또 다시 주춤하긴 하지만 와 이게 과연 또 마지막에 가서는 마일러브에 갈 수 있을지. KT도 어떻게 보면 방망이들은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해주더라고. 로하스도 그렇고 뭐 강백호 선수도 있고 막. 로하스는 정말 우리가 시즌 초에 언급했지만 우리 기대만큼은 딱 이미 넘어선 것 같고. 나는 또 KT는 원상현 선수가 용일프로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잘 이닝을 잘 막아주면서 타선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잘 마련해주고 원상현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좀 자지우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KT는 지금 규민 형도 다시 그러니까 잘해주고 있고 제일이 형도 다시 자리를 잡아서 후반기에 잘해주고 있고 어쨌든 베테랑들이 해줘야 된다. 근데 진짜 후반기 하나가 좀 무서운 게 류현진 선수가 생각보다 조금 주춤했단 말이야. 초반에 잘 하다가 5회 때 뭔가 점수를 좀 많이 주면서 흔들리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후반기 때는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점점 이런 중요한 경기 때 고참의 힘이 또 더 생기잖아. 그러면서 자리 잡아주고 있고 주현상 선수가 또 마무리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타선도 살아나고 뭐 노시안이 지금 뭐 사람들은 좀 부진한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 류현진도 로테이션을 안 걸고 계속 돌아주고 있고 또 본인의 역할은 난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 이름값에 비하면 좀 못 미칠지언정 컨디션이 나는 지금은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딱 시즌 끝나면 자기 역할은 딱 충분히 해놓은 그런 기록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 퀄리티 스타트도 충분히 해주고 있고 물론 전성기를 따지면 안 돼 이제는. 그러고 페라자 선수도 잠깐 주춤하다가 또 마지막에 살아나고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황영욱 선수가 신인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1년 차인데 3할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 그만큼 지금 하나가 빵빵하다라고 해야 되나? 빵빵해. 양상문 코치가 오면서 뭔가 좀 팀의 균형이 좀 더 잡히는 안정이 좀 됐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하나는 계속 연일 매진 이슈야. 계속 이슈야. 나는 끝날 때까지 이슈일 것 같아. 아 하나를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이 또 많으시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롯데. 롯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 차우찬이 마지막으로 아꼈던 후배라고 해야 되나? 김진욱 선수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주더라고. 나는 아쉽지. 근데 본인의 능력치에 비해서는 사실 아쉬워. 그 기대치에서 뭐 조금씩 빗나가는 건 괜찮은데 국내 선발진이 나는 그렇게
다같이 이렇게 좀 무너질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좀만 버텨줬으면 롯데가 중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솔직히 외국 반즈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없다고 봐야 돼. 예를 들어 박세웅 선수라도 어느 정도 원태인만큼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 원태인, 뭐 곽빈 이런 선수들과 항상 이게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세웅이가 올 시즌 조금 처진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지. 그러고 이제 김은중 선수가 마지막에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면서 그래도 원중에는 지금 뭐 9위의 문제가 있거나 멘탈적으로 워낙 강한 선수라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후반기에서는 그런 경기들을 좀 줄여야지. 안 좋은 경기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팀으로서 좀 부산 내려가서 한번 기강을 잡고 오는 거 어때? 기강? 야, 정신 차리자. 알아서 알아서 다 그러고 있을 거야 충분히. 이 선발진들이 다 한 번에 무너졌잖아. 이거는 유강남이 빠져서는 아니야? 강남이하고는 별개지. 주전포수 빠졌다고 하면 국내 선발수도 다 빠져야 되냐? 그건 아니지. 각자가 준비는 열심히 했겠지만 뭐 부상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고 부진은 조금 아쉬워. 왜냐면 아직 젊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포기 안 하고 하면 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인복이라든지 한현희, 김진욱, 나균환 지금까지 다섯 명이 그 국내 선발 세 자리를 채워서 잘 해줘야 되는데 많이 아쉬워. 필승조 역할을 계속 했었던 최준용, 준용이도 이제 뭐 수술을 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사실 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한 거니까. 진짜 롯데도 아까 SSG랑 마찬가지로 타선은 또 충분한 자기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용병도 뭐 레이스 선수도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윤동희 선수도 잘하고 있고 홍성빈 선수도 뭐 투수들 뭐 이런 수비들을 많이 흔들어 주고 있고 투수들만 조금만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롯데도 정말 충분히 5강을 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전의 시간 신용은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 5위 어떤 팀이 될 것인지. KT?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 망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현재 30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도 10경기 정도 남았을 때 한번 해보자고. 위닝 시리즈만 어느 정도만 해줘도 그게 힘들다고. 아 힘든 건 알지. 연패하면 그냥 가야고 바로. 그렇지 멀어지지. 점점 멀어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연승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곧 있으면 가야고 탈락 확정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선수들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30경기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은 과연 5위에 어떤 팀이 안착을 할지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